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최시영기의 강병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바로 이 캐스퍼 벤입니다. 자, 경차 형태에다 집어넣은 화물 벤이 탄생했습니다. 과연 이 작은 차체에 최대 적재량 300kg까지 얹었을 때 과연 이 차에서는 어떤 움직임의 변화가 생길지 오늘 직접 비교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캐스퍼 벤입니다. 경차 규격에 벤까지 넣은 새로운 캐스퍼의 버전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작은 차의 벤들은 좁은 공간들도 손쉽게 올라가서 진짜 집 앞까지 당도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좁은 골목, 여기에 저렇게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있어도 그 남은 공간으로 그냥 여유 있게, 네, 정말 거의 뭐 맘만 먹으면 트럭셀로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공간감에 여유가 있습니다. 물론 큰 차를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도 잘 알아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이렇게 작은 차가 너무 좋습니다. 캐스퍼 벤이 꼭 도심에서 배달용으로만 진가를 발휘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지방도시나 좀 한적한 시골 같은 데서 뭔가 그 농로 위를 달리는 그러한 용도로도 쓰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적인 목적이 없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도 캐스퍼 디자인이 예뻐서 사고 싶다, 근데 나는 사실 차의 뒷자리에 사람 태울 일은 없다 한다면, 네, 두 사람이 편하게 앞에 타고 뒤쪽은 가볍게 차크닉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레저 장비들을 실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도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기존의 다마스벤은 사실 그런 목적으로 쓰기에는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차가 예쁘다기보다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필요 때문에 사야 되는 그런 차라고 했다면은, 이 차는 짐을 실을 수도 있지만 일단 예쁘고 개성적이고 깜찍하고, 그리고 또 상대방이나 혹은 고객들에게 어떠한 이미지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까지 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거든요. 100마력입니다 터보 옵션이 들어가 있는 액티브 모델. 근데 사실 이러한 벤에서는 마력 6000rpm에서 내는 최고 출력은 정말 의미가 없어요. 누가 이런 벤을 타면서 6000rpm으로 탑니까? 사실상 중요한 건 토크거든요. 이 차가 100마력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차가 낼 수 있는 최대 토크가 무려 17.5kgfm에 달한다 라는 이 부분이 사실 이 차량에서 터보를 선택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터보를 달지 않으면 그 토크 수치가 10도 안 돼요. 거의 절반으로 반토막이 난단 말이에요. 자, 하지만 이 경차에 있는 벤을 보면서, 그리고 또 그동안의 다마스 벤의 어떻게 보면 약간의 한계, 네, 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였냐면, 짐을 충분히 실었을 때 그때 차량의 기동성과 가감속 성능이 굉장히 크게 데미지를 받는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실험은 캐스퍼 벤 과연 공차 상태와 그리고 짐을 300kg 완전 풀로 다 실었을 때 어느 정도의 성능 차이가 나는지를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승용형 캐스퍼를 그 잠시 아주 짧게 1시간 남짓 시승할 때 그때도 100km 가속 성능을 한번 측정을 해본 적은 있었어요. 근데 10초를 훌쩍 넘기는, 네, 터보 기준으로 10초를 살짝 넘기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과연 벤 모델은 어떨까요? 벤 모델은 뒤쪽에 있는 좌석을 다 떼어냈지만 실제 공차 중량 면에서는 1030kg으로 승용형 버전이랑 막상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캐스퍼 벤이 실을 수 있는 최대 적재 하중을 한번 다 실고 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차 상태에서의 서스펜션 처짐 정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80mm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300kg가 실리면 얼마나 내려올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이 20kg 쌀 한 가마니를 300kg에 맞추려면 총 15개를 실으면 이 차의 최대 허용 중량을 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참고로 전에 그 다마스 벤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를 열고 아래쪽 바닥이 꽤나 평평하게 잘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문턱까지만 가지고 가면 물건을 이렇게 쭉 밀어서 넣기가 좋았는데, 캐스퍼 벤은 아무래도 기존의 모노코크 방식이기 때문에 턱의 깊이가, 네, 한 20cm 가까이 내려가야 돼요. 물론 이걸 없애기 위해 올릴 수도 있겠지만 올리면 적재할 수 있는 부피가 적어지기 때문에 아마 여러 고민 끝에 저 정도의 플로어베드 높이를 설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약간 그 스포츠 스프링으로 로어링한 느낌이 나기 시작했어요. 조금 더 내려가면 예쁠 것 같은데. 300kg 총 중량이 다 실렸습니다. 차 얼마나 내려왔는지 한번 볼게요. 32mm 정도. 네, 한 5cm 가량이 내려왔습니다. 앞쪽은 많이 내려오진 않았을 것 같기는 한데, 앞쪽은 한 5mm 정도 내렸어요. 75에서 지금은 70mm 정도 남았습니다. 오. 우리 옛말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확실히 캐스퍼 밴 뒤에다가 300kg 하중을 실으니까 차가 묵직하고 뭔가 좀 고급스러워졌어요. 승차감도 좀 더 진중해졌고 살짝 그 잡소리 같은 것들도 더 조용해진 것 같아요. 진짜 묘한 느낌인 게 분명 앞바퀴 굴림 차인데 리어 엔진 느낌이야. 약간 하늘을 보고 있어. 참고로 뒤에 최대 적재 하중을 싣기 위해서 뒤쪽에 타이어 공기압을 앞쪽보다 10% 정도 더 높여놨습니다. 제가 임의로 높인 게 아니라 원래 권장 공기압이 그래요. 평소에 여러분들 두 명만 사람이 타고 가벼운 짐을 실을 때에는 네 바퀴의 공기압이 동일하지만 뒤쪽에 하중을 많이 실을 때에는 앞쪽보다 10% 더 높은 공기압이 권장 공기압으로 차 옆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 요철에 대한 상하 바운드 할 때 이 차의 전체적인 바운싱이 조금 어색해졌다라는 것 빼고는요, 차가 이렇게 옆쪽으로 움직이는 이 느낌은 네, 거의 뭐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진짜 흥미로운 실험은 과연 이 짐을 실었을 때 발진가속 성능이 얼마나 떨어질까 였는데요, 공차 상태에서는 제로 60, 시속 60까지 올라가는데 평균 4.1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300kg의 쌀을 싣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는 5초 플랫이 나왔어요. 한 25% 정도 더 시간이 소요가 됐다. 실제 이 차에 얹어져 있는 하중이 지금 약 20%대 후반 정도가 원래 무게에서 올라갔는데 그 부분이 그대로 반영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시속 100km 도달 가속 두 번의 테스트 결과 평균은 약 12초 69, 네, 거의 12초 7 정도 공차 대비해서 약 27%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제동거리에서는 굉장히 선방을 했습니다. 시속 100에서 정지까지 걸릴 때 기본적인 공차, 저 혼자 탔을 때 기준으로 평균 38.5m의 제동거리를 보여줬는데요, 300kg의 화물을 싣고 난 다음에는 평균 41m의 제동거리를 마크했습니다. 제동거리로는 약 10% 정도가 공차 상태에 비해서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꽤나 가파른 오르막길인데 여기서 한번 멈췄다가 출발해 볼게요. 오, 확실히 터보 엔진이라 이 저회전 영역대의 토크가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오히려 빙판 때문에 약간 휘슬립이 일어나는 게 문제였었지, 올라갈 때 막 RPM을 그렇게 과도하게 쓰는 그러한 느낌들도 많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다마스 벤이랑은 비교 자체를 할 수 없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네, 동력 성능입니다. 이 정도면 대관령 위로 세탁기를 배달한다고 해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차는 300km로 달릴 수는 없어도 300km를 싣고 달릴 수는 있습니다. 진짜 저희가 전에 이 모토그래프 채널에서도 콜로라도에다가 400kg 쌀을 싣고 안 싣고 주행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작은 차로 300kg 실리면 그 큰 콜로라도가 400kg 실었는데 얘가 이긴 거 아니야? 자, 자세조 장치는 2단계 해제를 했고요. 그리고 변속은 사실 수동 변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H매틱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뒤에다가 놓고 달려야 돼요. 몸풀기로 부담 주지 않는 페이스로 일단 차의 거동을 먼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런 경차로 여길 타본 적도 처음이에요. 경차로 경기장에 들어온 것도 처음이고요, 스틸 휠이 달려있는 차로 경기장에 들어온 것도 20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움직일지 도무지 예상이 되지가 않아요. 자, 확실히 지금 하중이 뒤쪽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바디가 롤이 올라오게 되면 후륜 쪽 롤이 더 큰, 굉장히 좀 기이한 경험을 하게 돼요. 보통은 전륜에서 롤이 훨씬 더 많이 흡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후륜은 약간 그 나머지 부분들을 책임지는 느낌인데, 지금은 후륜이 먼저 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앞쪽에 주저앉는
진짜 약간 특이해요. 뭔가 RR 방식의 차를 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도 듭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차가 브레이크가 사실 제일 걱정이거든요. 지금 이 정도 하중을 잘 떠받들 수 있을지. 어택은 딱 두 랩만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어택 가볼까? 오, 엔진 브레이크를 못 쓴다라는 게 이렇게 무기력하게 느껴지게 만드는군요. 브레이킹 포인트가 우리가 보통 일반 차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훨씬 늦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 지금 자세 장치를 다 껐는데도 이게 아마 전복 방지 프로그램인지 뭔지 약간씩 ABS 모듈을 개별적으로 제어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속도를 가지고 코너에 들어간다. 생각보다 이 기계적인 그립은 나쁘지가 않거든요. 타이어는 185에 65, 15인치 금호의 TA31입니다. 뭐 일반 5위 타이어로 가장 중저가형 타이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모닝도 원메이크레이스 차량들이 인제에서 이렇게 연석을 자칫 잘못 밟으면은 전복이 되는 사고들이 몇 번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석을 공략하는 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근데 살짝살짝씩 밟아봐도 뭐 그렇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2분 26초 26초 0 꼬리가 흘러주면 좋겠는데 뒤쪽의 그립이 오히려 앞쪽보다 훨씬 끈끈해가지고 코너 진입할 때 슬라이드를 유도하기가 어려워요. 우와, 앞쪽이 너무 가벼워. 아, 근데 무게중심이 높다라는 느낌은 정말 1도 없네요. 뭔가 모닝이 전도가 된다고 해서 좀 긴장했는데 이 차는 옆으로 넘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오히려 뒤에 웨이트가 바닥에 깔려서 그런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전체 브레이킹 담력의 30-40%만 써도 충분히 진입 속도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2분 20초 3 4 24초 4 이 캐스퍼 벤의 목줄을 잡고 있던 300kg의 셀프대를 다 내려놨습니다. 셀프대를 싣고 2분 24초였는데 과연 이제 가벼워진 원래 몸무게로 몇 초의 기록이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사실 제가 제일 궁금합니다. 무게를 상당량 싣고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차량 타이어 마모도도 지금 거의 없고 브레이크 패드도 너무 괜찮아요. 물론 저희가 많은 어택랩을 달린 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확실히 경량 바디가 트랙에서는 깡패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볍기 때문에 이 차는 스포티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차가 애초부터 스포츠카의 DNA 정말 1도 담고 있지 않은 자동차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차를 한계 영역에서 가지고 놀면 웬만한 덩치 크고 무거운 차들보다 그래도 재미있다, 뭔가 쥐어짜는 맛이 있다 하는 그러한 느낌들, 그러한 어떤 살짝 미소를 짓게 만드는 그러한 느낌들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자, 브레이크 여기서 어우 남아. 이게 쌀을 내리니까 여기서도 남네. 아, 확실히 경쾌해졌어요. 기존에 우리가 뭐 200, 300마력대 차량으로 어택하던 그 브레이킹 포인트에서 한 6, 7m는 더 들어가도 되는 것 같죠? 이 ESP를 다 완전히 꺼놓은 상태에서도 일단 이 차량에는 전복 방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살짝 차가 롤이 일정 이상으로 걸리게 되면 한쪽 브레이크만 걸어가지고 그 롤을 다시 수평으로 맞추려고 하는 로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G를 많이 걸려고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롤 양을 약간 조절하면서 네, 이렇게 끅끅 소리가 안 나게 공략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캐스퍼 마지막 코너 6500rpm까지 회전수가 올라갑니다. 2분 18초 3. 300kg을 실었을 때는 2분 24초 4, 그리고 완전히 짐을 비운 저 혼자 탄 캐스퍼 벤은 2분 18초 2입니다. 그러니까 약 6초 2 정도의 랩타임 차이가 났는데 300kg, 50kg당 1초씩 초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캐스퍼 벤과 진짜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 성능 비교 테스트 해봤고요. 그리고 이왕 이렇게 구매한 쌀 300kg 좀 더 좋은 곳에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인제군 사회복지관에다가
기증을 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렇게 좋은 뜻에 동참해준 현대자동차 측에도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어떠셨나요? 진짜 이 캐스퍼 작지만 정말 앙증맞으면서 또 당돌한 퍼포먼스를 잘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운전의 재미, 경량, 펀드라이밍은 덤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즐거운 영상,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